네, 각몇 가지 이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로잉과 관련된 이슈들이에요. 상당히 애매한 부분들이 있는데 천천히 한번 생각을 하면서 제가 설명한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상당히 애매해요. 미묘한 게 있어요. 현재 보시면 이렇게 뮤러블을 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럼 지금은 뮤러블로 가져올 이유는 없죠. 그러니까 코드를 보자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프린트 하면은 4인이에요. 그래서 참조로 해서 가져왔습니다. 참조로 가져와서 여기서 프린트해서 i를 다 출력하면 1, 2, 3 나오겠죠. 그러면 이 부분은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당연히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이걸 v로 가져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v로 가져와서 돌린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1, 2, 3다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프린트 똑같은 겁니다. 이것을 그대로 복사해서 하나 쓰겠습니다. 프린트 하고 여기서는 그냥 해서 될게 아니라 이렇게 주고 그리고 V를 쓰는 거라 하죠. 이렇게 하면은 지금 에러 메시지가 떠 있어요. V 밑에. 왜 그러냐니까 이렇게 돼 있죠. Value borrowed here after move. Move 한 다음에 여기서 Value를 borrow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 move 했느냐니까 여기에 V가 데이터 주인이 여기죠. 여기서 for 루프로 데이터 소유권이 넘어간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여기서는 쓸 수가 없죠. 그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엔더를 주게 되면 이때는 빌려오는 겁니다. 빌려오니까 에러 메시지가 사라졌죠. 그죠? 그러니까 얘가 끝나고 난 뒤에도 얘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만약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v 푸시를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푸시를 해서 데이터를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되죠? 그렇죠? 이걸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뮤트를 넣어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도 에러 메시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가져올 때도 뮤트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V에 또 에러 메시지가 있습니다. 뭐라고 적혔느냐니까 cannot borrow V as mutable more than once at a time. 한번 이상 이렇게 뮤더블을 가져올 수 없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첫 번째 뮤더블 한번 가져왔고 두 번째 또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이게 없다 하더라도 없어도 마찬가지 지금 현재는 에러가 떠요. 전체가 다 떴죠. 뜬 상황인데 뮤더블로 가져오더라도 여전히 에러가 있습니다. 왜냐니까 요 내용을 조금 설명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주소로 전화를 해놓고 보죠. mutable v 에서 let a equal v인데 그냥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mutable 해가져오는 거예요. mutable v를 가져오고 그리고 일단 a를 가져왔습니다. 이거 mutable 키워 잘못됐네요. 가져왔고 여기까지는 이상은 없어요. 이제 a를 쓰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 쓸 일이 없으니까 이렇게 언더바를 해놓을게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A를 출력할 수도 있고 V를 출력할 수도 있어요. A를 할 수도 있고 V를 할 수도 있습니다. 언더바 넣고. 상당히 미묘한 거니까 천천히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 2, 3, 1, 2, 3둘다 나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얘를 와서 쓰고 또 얘를 여기서 쓰고 또 얘를 가져와서 또 여기서 쓰고 하는 게 문제가 없죠. 이것을 이제 이게 borrow 하는 겁니다. borrow 했고 그리고 이것을 이제 출력하는 요거는 use예요. use the borrow would a 이렇게 쓰는 거죠. 얘는 use 그냥 v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주인은 v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더 바로를 하면 어떻게 될까 하는 거죠. B를 한번 바로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에러가 뜹니다. 뭐라고 뜨냐니까 cannot borrow V as mutable more than once at a time 됐어요. mutable을 한번 이상 가져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좀 여러분들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하나의 원칙입니다. 어떤 원칙이냐니까 mutable은 mutable cannot be borrowed
따라와도 모아된 원스 한번 이상 할 수는 없습니다. 어디서 그러냐니까 in the same scope 같은 스코프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로 끝이 아니에요. 다른 것도 또 있습니다. 스코프뿐만 아니라 다른 요소도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러스트의 가장 처음에 이해하기 힘든 부분인데 근데 천천히 생각해 보시면은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왜냐니까 A가 가져와서 얘를 뮤터블 해서 데이터를 고치는 거잖아요. 근데 B도 가져와서 데이터를 고치죠. 그러면은 A가 참조하는 데이터는 이것인지 아니면 A가 고친 상태인지 알 수가 없게 되죠. A도 마찬가지입니다. A가 참조하는 데이터가 B가 고친 것인지 아니면 원본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것을 데이터 레이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데이터 레이싱. 데이터들끼리 달리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일은 있으면 안 되니까 borrow를 절대 두 번 이상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한 번 mutable은 가능하지만 그냥 빌려오는 건 어떨까요? 그냥 바로 옵니다. 얘는 mutable이에요. mutable. 그리고 얘는 그냥 바로 그래도 에러 메시지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나요? Immutable. Because it was borrowed mutable. 얘가 mutable로 가져왔으니까 얘는 immutable로도 가져올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니까 얘가 가져오는 이 B, B에 담겨 있는 값이 원래의 이 데이터인지 아니면은 A가 mutable로 가져와서 고친 데이터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mutable 다음에 immutable도 따라올 수는 없습니다. 근데 순서를 바꾸면 어떻게 되나요? 순서를 얘를 먼저 가져오는 거예요. B를 가져오고 다음에 immutable를 가져왔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무 문제가 없죠. 왜 아무 문제가 없나요? 얘는 그냥 가져오는 거예요. 그냥 가져오고 얘는 immutable 가져옵니다. 얘보다 얘가 먼저 실행되죠. 위에 순서가 있잖아요. 순서가 위에서부터 쭉 밟아서 내려오죠. 그죠? 그런데 immutable를 가져와서 얘를 고치거나 어쩌거나 하기 전에 얘는 immutable로 가져왔죠. 그러니까 얘가 가져오는 데이터는 원래의 원본 데이터라는 걸 확실히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러가 없죠. 그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다시 여기를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어떻게 됐나요? immutable로 가져왔어요. for loop에서 이미 가져왔습니다. for loop도 function과 마찬가지로 얘를 참조를 하고 있어요. immutable로 참조하고 있는데 그러고 난 뒤에 다시 v를 안에서 또 가져온 거예요. 이중으로.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에러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요 A는 상관이 없으니까 지워버리고 출력을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지금은 멀쩡한 것 같지만 실제 돌려보시면 에러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Second mutable borrow occurs here. 그러니까 첫 번째 mutable이 왔고 두 번째 mutable이 또 온 거예요. 이것도 mutable입니다. mutable 얘를 그냥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뮤러블. 포루프의 특징이에요. 포루프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가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엄밀히 따져보긴 하겠습니다만 일단 겉보기만 보더라도 이렇게 차이점이 있습니다. 포루프 자체가 이미 뮤러블을 한번 가져온 겁니다. 가져왔고 그 안에 있는 이것도 또 별도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봤던 이 구성 있죠? 이 내용이 뮤러블 두 개가 나란히 있을 수는 없었잖아요. 똑같은 원리로 이게 동작하지 않는 겁니다. 그죠? 이건 상당히 좀 어려운 주제였어요. 그래서 중급 2년차에서 이걸 자세히 다루게 될 겁니다. 지금 중급 1년차에서는 여기까지 깊이 있게 공부할 필요는 없지만 일단 책에 교재에 이게 나와 있으니까 제가 한번 언급을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마 혹시 지금 이해가 안 된다고 하면은 그냥 아하 뭐 그게 그런 게 있는가 보구나 하고 넘어가십시오. 나중에 여러분들이 조금 연습 문제 좀 풀고 중급 2년차 들어가시면 아주 깊이 있게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use after free 이거 지금도 마찬가지 이것도 예습이라고 생각하시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있는데 이것을 그대로 옮겨와서 프린트는 남겨놓고 여기까지만 할까요? 프린트도 필요 없네. 자, 이런 포맷이 지금 안 먹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자, 이렇게 됐어요. 보시면 현재 y에서 variable 하나 declare 한 겁니다. declare 했습니다. 그리고 declare 한 것을 초기화는 이사죠. 여기서 initialize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뭘 사용하고 있냐니까 use. 그러니까 declare initialize use. 사용하는 것은 이거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declare 선언한다. 그리고 값을 할당한다. 그리고 사용한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얘에 들어가 있는 값이 얘를 가리키는 값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블럭이 여기 있잖아요. 이 블럭은 블럭이 끝나자마자 X는 공중으로 사라져 버리죠. 그죠? 그러면 Y에 담겨 있는 값, Y에서 가리키고 있는 값은 블럭이 사라진과 동시에 공중으로 날아가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요거는 에러가 날 수밖에 없죠. 프린트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만약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게 없으면 에러가 발생할 게 없죠, 그냥. 그죠? 사용하지 않으니까. initialize를 여기서 했다더라. 그죠? 사용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블럭이 없으면은 문제될 게 또 없죠. 왜냐니까 보다시피 x가 그대로 살아있잖아요. 지금 현재 이 x의 수명은 이 블럭이죠. 이 블럭이 끝날 때까지 얘는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얘도 정상적으로 동작되고 얘도 정상적으로 동작이 되는 겁니다.